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이인관입니다. 이번에는 애인 있어요라는 아주 색소폰 연주 때문에 오히려 더뜬 곡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애인 있어요 좋아해서 저도 제 버전대로 한번 녹음해 봤는데 간주 이후부터 멜로디 페이크가 시작되는데 약간 우리가 그 코드를 보면서 하는 솔로. 자, 이 라인이 약간 2-5 코드 플랫9 같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냥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인들이 일단은 내가 코드 진행 2-5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느낌으로 제가 연주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되게 다른 코드가 나요. 약간 마이너로 가는 느낌이 약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자 이게 도약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음정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두성을 꼭 쓰셔야 돼요. 두성과 비성은 되게 필수인데요. 두성과 비성은 이거를 그냥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발성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멜로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대중음악이나 어떤 팝음악에서는 이 발성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불면 음정이 안 맞아요. 세게 불어볼까요? 저는 어떻게 해도 복식호흡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게 하는 그 장면들을 더 어려워하는데 1번 배임을 주고 2번 목을 팽창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데 소리 내기 전에 목의 힘이 커져야 돼요. 땡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발성과 호흡. 좋은 멜로디를 불기 위해서, 연주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플레저렛으로 또 올라갑니다. 지금 칼톤이 들어가죠, 또. 칼톤을 쓰면 우리가 보통 그냥 3옥타브 이상을 연주할 때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그 음정을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G키로 제가 연주했는데 G키면은 E 블루스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G 블루스를 썼어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코드 진행상 나와도 되기 때문에 제가 썼고요. 블루스 스케일을 쓸 때 메이저 곡인데 1도에서 G키에서 G 블루스를 쓰느냐? 아닙니다. G키에서는 E 블루스를 써야 되고요. G 블루스를 쓰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코드 진행의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어서 세컨더리나 이런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세컨더리 도미넌트 같은 코드가 나와야 블루스 스케일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블루스 스케일에 관련돼서는 또 다른 수업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메이저 스케일에 의해, 펜타토닉에 의해, 그 다음에 블루 스케일에 의해. 이 곡의 G 블루스 스케일을 한 군데 쓴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고, 뒷부분에 있고요. 플레저렛 할 때 또 칼톤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코드 진행대로 뒷부분부터 페이크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발라드 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숨을 자꾸 참으면서 부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길게 가셔야 됩니다. 길게 길게. 자,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포니스트 이인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